subset of the integers. 인티저의 subset. sub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subset이라고 그러면 부분 집합이 되겠죠. set A is called a subset of set B. set A는 set B의 subset이라고 불리어집니다. written A is subset of B. 이게 그 표시예요. subset of B 라고 한 뜻이에요. if 언제 그렇게 불려질까요? if every element of set A is also an element of set B. set A의 모든 원소가 또한 set B의 element이라면, 그죠? if는 만약 뭐뭐 하다면인 뜻입니다. 그럴 경우 set A는 set B의 subset이라고 불려집니다. if A is subset of B, 만약에 A가 B의 subset이고 and there is at least one element in B that is not an element of A, 그죠? 자, 만약에 A가 B의 subset이고 그리고 적어도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element 어디에 있는 B에 있는 B의 하나의 element가 A의 element가 아닌 경우, 그럴 경우는 A is subset of B 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표현이 좀 달라지죠. 저거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차이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와 이 경우 기호가 좀 다릅니다. 둘 다 subset은 subset인데 두 번째 경우에는 적어도 B가 A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어야 되죠. 그죠? 왜냐니까 B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 A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경우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경우는 A와 B가 아예 같은 경우가 있어도 가능해요. A집합과 B집합이 같은 경우에도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은 각거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그냥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Using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를 이용해서, using은 이용한단 말입니다. We know that the whole numbers and the counting numbers are subsets of the integer. 우리는 대비야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whole number와 counting number는 integers의 subset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말이죠. 보면은 여기 ing가 붙어 있잖아요. 원래 ing는 뭐뭐 하면서 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ing가 붙어 있는 뭔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런 정의를 이용하는 상황이에요. 이 정의는 이런 정의죠. 그죠?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Counting numbers are also form a subset of the whole numbers. Counting number는 또한 형성합니다. 뭘 형성하냐니까 whole number의 subset을 형성합니다. 됐죠? 이번에도 ing가 붙어 있는데 이때의 ing와 이때의 ing가 조금 달라요.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이 정의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대비야를 압니다. 라고 할 때 ing가 붙어 있는 경우고, counting number, 셀 수 있는 숫자, number, 수는, 셀 수 있는 수는 또한 subset을 형성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ing고 이것도 ing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 느낌, 그 감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These subsets can be illustrated in a diagram. 이러한 subset들은 어떤 다이어그램 속에서 illustrated,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는 B 있고 E에 E, ED가 있는 이런 형태, 이게 수동이라는 거,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As shown to the right, 마치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as는 보여지듯이,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의 뜻입니다. 보면은 인티지가 가장 큰 집합이고, 그리고 그 속에 홀 넘버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카운팅 넘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카운팅 넘버, 이 제로를 포함하면은
홀 넘버 그리고 카운팅 넘버의 아포짓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라고 했나요? 이것은 인티지가 됩니다. 그죠? Counting numbers, whole number 이런 식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There are many other subsets of the integers such as 그러니까 인티저의 subset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개 그러니까 other whole number 짝수들, whole 수들 other integer 그러니까 whole 수와 whole 수의 opposite들 even whole number even number에다가 제로가 포함된 거 그러니까 whole number가 되죠. even integer 그러니까 쭉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에다 제로를 포함해서 플러스 2, 플러스 4 나오는 거 one digit whole number 그럼 0, 1, 2, 3, 4, 5, 6, 7, 8, 9 그죠? one digit whole number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잘 봐두세요. 이걸 one digit whole number이라고 해서 10개입니다.